오냐? 우리 엄마가 차린 엄마가? 육해공 한상 얘기 좀 들어볼라오. 네. 당나귀 고기로 한 육회. 와. 육회. 그리고 이거 양념 갈비 참숯으로 구웠어. 너무 맛있어. 야! 너무 맛있었어. 와야! 미치겠다. 그리고 고위탕이야. 이거 색깔도 너무 예쁘지 아저씨. 이거 좀 봐봐. 와, 진짜 맛있을 것 같고. 이거는 뭐야? 이건 꼬리떡. 꼬리떡인데 아까 엄마 몰래 내가 많이 훔쳐먹었어 엄마. 괜찮아 괜찮아, 어쩐지 모자라더라. 예. 이건 제주도의 음식인데 된장 베이스로 한 된장 물회. 여기 성게 들어가고 전복도 들어가고 각종 야채 들어가고 사랑도 들어가고. 아이고 왜 이렇게 감스러워요. 그리고 쥐치. 쥐치? 쥐치 조림이야. 그리고 이거는 참깨탕. 이 안에 시래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진짜 쌀쌀 녹아. 그리고 부각이야. 부각. 와, 이 부각 생긴 것 좀 봐. 1, 2, 3 삼형제. 아저씨, 이 모든 음식 우리 엄마가 혼자 다 했대요. 알겠다, 잘 먹을게. 빨리 먹고 싶어 엄마. 왜 이러는 거야 진짜. 나 좀 먹을. 맛있게 드세요. 최고 최고. 이게 막 눈물이 나고 땀이 나고 난 난리야. 아니, 빨리 먹죠. 그래. 아니, 빨리 먹읍시다. 과일을 아니, 먹어야 돼. 일단 참깨탕을 먹어야 돼서. 이게 일단 육회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육회부터 가요. 이게 당나귀 육회죠? 그렇죠. 네. 약간 에피타이저식으로. 눈 달리고 코 달리고 귀 달리고 당나귀 육회는 처음 먹어보는 게요. 약간 낯설음이 있죠. 당나귀 고기라는 것 자체가 아까 시식해봤을 때는 진짜 아무 맛이더라고요. 거기가 소고기하고는 좀 질감이 달라요. 야, 와, 아, 나 진짜 이거. 오, 잘 녹아요. 와, 이거 이 부드러움 어떻게 해? 소고기 육회보다 훨씬 부드러운 것 같은데? 약간 당나귀 하면 약간 뭐 노린내 같은 게 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 와, 야, 간이 세지가 않네. 당나귀 고기 맛이 있는데요? 네, 양념이 맛있다고요. 아. 와, 맛이 완전 양념이랑 같이 어우러지니까 너무 맛있는데? 근데 당나귀 요리가 이렇게 맛있어? 맛있다. 배 넣고 먹는 것도 맛있네. 와, 너무 맛있어요. 언니 이거는 잡숴. 여기 있어. 아, 맛있네. 양념이 적당히 그 갈비도. 와. 자, 배즙하고 양파즙. 지금 소스를 만드시는 건가요? 네, 갈비구이 양념. 갈비구이 양념. 참기름. 물엿, 저 꿀. 꿀 왔어, 꿀, 꿀, 꿀. 뒤에, 뒤에. 고기를 숯불에다가 고기 구워서 드시게 하려고 밖에 나가서 불 피워서 갖고 들어오고. 언제 나갔다 왔어? 예, 왔다 갔다 하시는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야, 진짜 맛있다. 소갈비 공구. 맛있어.